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 야당 측 감액 의견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예산안 날치기 처리를 사과하고 즉각 철회하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안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12월 전국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엊그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4조 1천억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내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까지 모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 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예산 증액 필요 시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의하겠다며 여야 간 예산안 협의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 하지만 국민의힘은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민생 예산마저 볼모로 삼고 있다며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만일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급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 바랍니다. 또 예산 삭감으로 생기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만일 예산안이 통과되면 모든 적법 수단을 강구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본회의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 보고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한 뒤 오는 4일 표결에 붙인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국정 파괴에만 몰두한 정치적 목적의 보복성 탄핵을 규탄하고 있어 갈등은 커질 전망입니다. OBS 뉴스 황다연입니다.